귀신론 제목이 이렇게 대승 귀신론 맞는가요? 대승 귀신론 다섯 자죠? 오자요. 수학목독 오행처럼 대승이 바로 마음자리를 말한다고 했죠. 대란 말은 최상 가장 큰 절대의 대, 상대가 끊어진 상대성 절대성 하는데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대다 말이에요. 보통 대가 아니요. 또한 무상의 대, 절대의 대도 되고 아주 최상의 그런 대다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 비교가 되는 그러한 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뭐 지수화풍 4대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을 공대라고 그러죠. 마음자리를 견대하고 식대, 에? 그걸 7대라고 하죠. 7대가 4대보다 더 어마어마하죠. 그것보다 더 큰 자리가 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귀신론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대, 무한의 대. 그냥 조그마한 뭐 땅덩어리만한 거, 큰 바다만한 그런 대가 아니라면, 큰 바다 대해가 아니고 대지가 아니고 무한의 대, 절대의 대 또는 3대의 대. 귀신론에서만 이 3대를 말했어. 다른 경전에는 잘 안 나와. 3대의 대단 말이야. 대승이라는 대는 3대가 뭐요? 최대, 상대, 용대. 어? 최대, 상대, 용대를 말하죠. 요것도 3대도 귀신론에서 아주 특수하게 썼지 다른 데서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경전 보아도 최대, 상대, 용대. 최대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를 최대라고 해요. 법신짜리, 법신 열애장짜리가 최대요. 최라는 것은 몸통과 같이, 또는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상이요. 덕상. 여기다 이제 적지요. 간단하게 저 책에 다 나와요. 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덕존엄 하는 그런 덕상이란 말. 부처님은 30이상 80종호 97대인상 무량상호 한없는 그 상호가 오직 부처님만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위대한 그 상대에서 덕상에서 나타난 현상이요. 그 다음에 용대는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신 그러한 분은 좋은 선용이 나와요. 착한 용이, 자비희사 같은 거, 또는 자리이타 같은 거, 또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거, 중생무변 서원도, 번외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화, 불도무상 서원성, 그런 것이 다 선용에서 나온 거예요. 선용. 그런데 악용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책에 그 저 천태종 어떤 책에 그 3대 설명할 때 용대를 설명할 때 그게 이제 악용이라고 글자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선자 반대 선악과 그거 할 때 그 악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국대사가 여지없이 칼로 난도질했지. 그건 악용은 있을 수 없다 말이야. 부처님이 거기 즉 말하면 마음에서는 선용이라. 선용, 착한 좋은 용. 그것이 이제 바로 승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 거죠. 귀신론에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 육성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오성인데 인간의 법을 인성이라 하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법은 천성.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인천성이죠. 천성. 그 다음에 성문성. 연각성. 그 다음에 보살성이죠. 마지막이 이제 부처님 불성이요. 일불성. 법화경에 말한 최상성 일불성.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요. 그런데 성은 왜 필요하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두 발로 걸어가지고는 걸어가는 것은 별 큰 효과를 못 내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양이기 때문에 머리 쓸 줄 알아. 지혜를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위대한 힘을 발휘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수레가 수레에다가 사람이 타고 가고 인력거 같은 것도 수레 아니요? 일정 때 인력거에다가 사람 태우고 나중에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 가면은 돈 얼마씩 받고 그랬어. 지금은 인력거는 없어졌죠. 자전차가 이제 생기고 또 거기서 발달된 것이 이제 오토바이고 그거보다 더 발달된 것이 지금 자가용 택시 같은 거. 또 그보다 더 발달된 것이 큰 저 버스, 어? 큰 수레가 있고 또 더 발달된 것이 열차 아니요? 열차보다 더 발달된 것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승이라. 어? 비행기는 날틀이라고 그 전에 번역했지.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한글 학교에서 비행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 날틀. 날아가는 틀이란 말, 배짜는 것을 배틀, 어? 그런 기계란 말이에요. 비행기, 기자를 틀기자라고 하거든. 날틀. 그것도 다 승이라.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이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되면은 그런 게 지금 두 발로 걸어가는 그것은 별것도 아니야. 행편없어. 만부는 일도 발휘를 못해. 그래서 그 용력을 지극히 크게 이제 발휘를 하는데 그런 것을 부처님은 깨달아서 49년이나 무슨 38년이나 뭐 원래는 천태학이나 다른 동양학에서는 부처님 설법 기간을 35년이 아니고 뭐 49년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법들을 말했어. 비유로 승이요. 승. 승은 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승이라 또는 법을 승이라고도 하고 승은 도보로 걸어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해내거든. 운제의 작용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교와 부처님의 법이 모두 승과 같다라고 해서 인간의 법을 가르침을 끼쳐주신 것을 인승이라고. 5개 10선 같은 거. 그리고 천성이라는 것은 십선에다가 사선팔정 닦는 법이 있죠. 그건 천성법이고 성문성은 소성 아라한들. 성문은 이제 그게 사제법이죠. 주로 사제법이 주구를 이루고 연각성은 12인연법. 부처님 없을 때 이 세상에 나와서 혼자 깨달은 독각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내는 연각성에 해당돼요.
그리고 보살성은 육바라밀 법 같은 거, 십바라밀 법 같은 거 다 보살성이요. 불성은 모든 그,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부처님 법 많이 있죠. 예? 십바라밀 붙어서, 저 37 조도 같은 것도 다 부처님 법이라, 사렴천이, 사정근이니, 팔정도니, 모두 다 부처님 법이고, 기회에 이제 불성은 상락가정 대열반의 도화뇨? 그런 것을 성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보살성 외에는 전부 다 소성이라고 해요. 인성, 천성 또는 성문성, 연각성까지는 소성법이라 하고 보살성 붙어서 이제 대승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살을 지도하는 그 법부터는 대승이라고 하고, 이제 사항승이라고 하죠. 사항승. 부처님 법은 대승, 사항승도 부족해요. 최상승이라고 해야 돼. 최자를 하나 더 붙여야 돼. 부처님 법은 최상승. 가장 그 최고의 승이다. 그리고 일불승이라고, 가장 일승이라고. 일승이란 말은 유일무이한 부처님만이 독특하게 그 깨달아서 성취하신 일승이라고 해요. 일승이 제일 좋아요. 거다 부처불자를 넣어가지고 일불승이요. 그러면 대승, 기신론은 주로 대승, 상승, 최상승, 일승, 일불승 이런 걸 통틀어서. 그런데 대승 기신론에서 인성, 천성, 성문성, 연각성이 없는 건 아니요. 그 속에 그냥 잠재해 있지. 묻혀있지. 큰 것 얻으면은 작은 것은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예? 옛날 사람들은 어려서 가지고 시계 큰 걸 사고서 작은 것 많이 끼워 달라고 그래. 작은 것이 더 비싼데, 거기다고는 달라요. 보통 시장에서 큰 물건을 많이 사면은 작은 것 우수로 얻어먹죠. 달라 하면 주지요. 그와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대승 법은 인성, 천성, 성문성, 연각성이 다 그 속에 제기내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신의 행중 가운데 신이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어뜸이기 때문에 신을 표해서 기신론이라고 했다. 그 말이야. 나는 기신론이 처음에 전번에도 말했죠. 어려워서 기신론 때문에, 능엄경적 때문에, 금강산매경 때문에 골치 아프게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런 책이 나왔더라면 내가 한두 달 내로 대승 기신론을 다 통달했을 건데 이런 책이 안 나왔더란 말이오. 그때 우리나라 강주 스님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 그냥 너희들 보라 하고 대충대충 그냥 이먹고나 찾으라 하고, 조사 설의이나 찾으라고 하지. 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 답답증만 나지. 그래가지고 몇 년을 내가 수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생고생한 끝에 내 스스로 독학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자력으로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친절한 자비를, 법보시 자비를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을 강의한 것을 이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 내가 제일 고생한 책부터 만들었어. 기신론, 능엄경, 또 금강산매경론. 그리고 유교에서도 제일 어려운 거 중용직지.
대학 강목결이 대학 그 직지 또는 것이 저 대도 직지 응? 그리고 도교에서는 노자 도덕경 장자 남아경 내가 제일 골치 아프고 내가 가장 또 유불선 삼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녹음 테이프가 한 5천 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이 책 유식론도 어려우니까 유식을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관용스님한테 유식 배우려고 갔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었어. 지금은 잘 되었다고 내가 생각하지. 관용스님한테 유식을 만약에 배웠다면 관용스님은 중국의 그 규기법사, 현장법사, 그 문화생들이 이제 일본에서 수학하는 지봉 스님 같으니 그런 분들이 이제 전했거든. 유식학을 인도 것이 저 일본에다가. 일본은 그대로 중국의 유식학이 그대로 전해진 거요. 그래서 그것 외에 유식을 말하고 유식을 해석하는 사람을 정통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관용 스님 같은 이도 지옥대사를 내가 말하니까 그거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옥대사는 천태하게 정통을 했고 명나라 3대 고성 중에 연지대사, 감산대사, 지옥대사 세 사람을 덮을 사람이었어 명나라 때. 그래서 마명용숙 외에 그런 3대 고성 중에 지옥대사가 성유식론 10권을 그 당신이 해석했거든. 그거 보니까 간결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천태의 것이죠. 장안법사. 응? 그분도 왜 그렇게 어렵게 천태스님의 법문을 어렵게 적었는가 말이야. 또 현장법사의 그 법상학을 왜 규기법사는 그렇게 어렵게 또 배워가지고 해석을 어렵게 했는가 말이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애써서 했어. 과거 전생에도 머리 깎고 절에 굴렀던가 봐. 나는 그래서 지금 인물로서는 도교에 어떤 분을 내가 나하고 성미가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이요. 여동빈. 여암이라고도 해요. 바위암자. 성이 여시요. 여조라고도 하고 금강경도 일본 해석이 나오죠. 여동빈은 종리권이라는 그 신선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종리권이라는 유명한 도교의 아주 깨나 방구깨나 끊은 사람이요. 성이 종시요. 지국대사도 성이 종시죠. 종이권 떠날 인자. 내 족보가 이제 진심 토로를 지금 하는 판이요. 종이권을 여동빈이가 만나가 여동빈이도 서산대사는 과거에 합격을 못했지만은 여동빈이는 그래도 과거에 당나라 때 합격해서 군수도 지내고 무슨 큰 정말 한림박사처럼 그런 것도 지낸 분이라. 근데 종리권을 만나가지고 오만년 사는 장생술을 터득했어. 장생술. 오만년 살면은 굉장히 오래오래 살지 않아요. 장생술. 처음에 현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를 가서 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용수파, 용수보사로 계통 거기 가서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장생술부터 배워라. 시간은 짧고 예술은 기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장생술 배우려고 가만히 보니까
몇십 년 해야 될지 말지 하는데 자기는 중국에서 몇 가지 수만리를 걸어 이렇게 와가지고 목적이 불교를 배워가지고 중국에다가 이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나 번역을 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따로 있거든. 용수보살로 그 용수계통해서 창생술 배워가지고 다행히 터득을 하면 모르거든요. 터득 못 알으면 세월만 허비하고 그야말로 참 아까운 인생을 창생술 배운 데다가 이렇게 허비할 필요는 없다 해야죠. 그거 안 가고 개현법사 쪽으로 갔어. 그러니 호법보살 계통으로. 그러니까 법상용을 배울 때 천친, 무착천친, 미륵보살로 붙어서 무착보살, 세친보살, 그 다음에 호법보살, 호법보살의 제자가 개현법사거든. 개현법사한테 수학에서 유시각이나 유가나 그런 게 법상학을.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서 지금 수백 권 번역을 해서 중국 불교를 새로 꽃피웠잖아요. 법상종을. 그런데 종리권이한테 오만년 사는 그런 선법을 터득했어. 오만년이면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히말라야 산에도 지금 신선도를 닦아서 오만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그게 제일 째말이라. 사실은 풋내기요. 히말라야에서 신선이 되어가지고 오만년 동안 살 수 있는 장생수를 터득한 사람이 더러 있는데, 저 영국 사람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통하고 서로 그저 무슨 시간 약속을 해서 어디 날아가고 하는데도 그분이 신선이 더 먼저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동빈이가 여암이라고도 하고 여초라고도 하는데 도교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그래서 내노라카지. 그런데 이분이 불교에 들어와서 불과 도를 다 겸한 분이라. 나는 처음에 유교 출신이지 불교를 처음부터 몰랐거든. 이분은 도교에서 그 대단한 분이라, 여동빈이. 그래가지고 신선이 돼가지고 시를 읽은 게 있어.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 절에 병풍에 쓰는 그 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절집에서는 무조건 그냥 그런 병풍을 쓰기만 하지 누가 지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적어보기. 조사 5월 오천태. 아침에는 5월 지방은 손건이 있는 강동 그쪽이, 양자강 저쪽 동쪽이 5월 지방이고, 그리고 월라라는 열대 지방이고, 저 요즘 말하면 버마 같은 그쪽인가 봐. 미얀마, 버마, 그때 뜨거운 지방 있잖아요. 그런 5월을 아침에 사직하고, 사직을 샀자. 얼마나 창생술과 또는 비행술, 허공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술법을 축지법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5월 지방에서 그거 가서 논일다가, 저물게는 이제 천태산에 천태 치자대사가 거처하던 그 산, 거기에 간다면 거리가 몇 마리 되잖아요. 몇천리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수리청사 담기추라,
오솜의 숫자요. 오솜의 속에 청상. 담기추라. 실개담자. 간단히 쓰려면 이렇게 써요. 원칙은 소동파 그 소자첨 이 첨자를 이렇게 해야 되죠. 수리청사 담기추라. 기운기자. 운자요. 태자 추자. 조사 5월 하고 오천태 하는데 수리 오솜의 속에 청사 푸른 뱀 청사의 단기가 거칠단 말이에요. 굵직한 거 주먹댕이처럼 아주 담이 실개가 가장 굵단 말이에요. 만고에 실개 큰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갈 공매에게 전수받은 그 전수를 육도 삼략을 전수받은 그 사람 있죠. 나중에 초조가 죽고 난 다음에 유현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강유라는 사람이 있죠. 강유. 제갈공맹 후계자. 강유가 나중에 그 적한테 죽게 되었잖아요. 죽어서 배를 갈라보니까 실개가 이렇게 크더라거든. 그래서 만고의 실개 큰 사람은 강유가 최고라. 강유라는 게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아침에 5월 지방을 다니면서 거치고 석양에 저물게는 천태산에 다닌다. 그러니까 며칠리 몇 마리를 막 횡단하고 다니죠. 그 여동민이. 그런데 오솜의 청사가 오솜의 속에 청사는 칼이요. 칼. 청사검. 청사검을 가지고 다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도술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 한단 추반 그게 여동빈 이야기죠. 어떤 노생이라는 그 선비가 여동빈이를 만나가지고 신세 한탄을 해. 나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못난쟁이가 되어가서 벼슬도 못하고 부귀옥명도 못 누리고 행편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신세 한탄을 하니까 여동빈이가 그걸 뭐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은 수 있다고 내가 이 한약 하나 줄게 이놈 먹으라고. 그러니 마셨어. 마시고 이제 바로 잠들어 버렸어. 한단은 존나라 것이 저 수도지요. 한단몽. 한단은 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꿈.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잠자버렸어. 그 선비가, 노생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장원급제를 하고, 폐설도 하고, 명문가의 재상, 정성호 집에 사위가 되었어. 또, 출세해가지고, 폐설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도 낳고, 부귀종화를 몇십 년, 일생을 누리다가, 나중에 딱 깨고 보니까 꿈이라. 그런데 그 여관에서 여관 주인이 쌀을 시쳐가지고 이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밥이 아직 안 되었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생을, 그러니까 하암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시간을 연착을 해요. 크게 아주 긴 시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짧은 시간을 긴 시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긴 시간을 또 짧은 시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깨놓고 보니까 허무하잖아요. 일장춘몽이라. 그런데 여동민이 지금 말을 지금 덜 했지.
그러니까 여동빈이 그런 도술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담기가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조사오월 모천태하야 수리천사 담기추라 삼입남양 삼입낙양 인불시간이 글도 잘 지쳐내요. 그 여동빈이 글이 좋아. 내가 여동빈이 시를 많이 알고 그분 저서도 많이 봤어. 세 번 중국이 가장 중국의 중앙지대가 낙양이죠. 낙양성 심리허에 뭐 주나라 800년 수도가 낙양이요. 낙양 가보니까 김천만밖에 안 해. 도시가 초라해. 그리고 그 앞에 흐르는 물도 큰 무슨 낙수, 낙양 그 물이 한강처럼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개천보다 조금 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이 풍을 잘 치잖아요. 자기 나라 자랑하려고. 세 번이나 낙양에 들어가도 사람이 여동빈이를 몰라주어. 여동빈이 몇십 년, 몇백 년 살다 보니까 말이야. 삼임 낙양 인불식하니 세 번 낙양을 들어가는데 사람이 알지를 못하니 번신 피과 동경 호락. 이건 안 틀리니까 그대로 마음 놓고 적으세요. 의심스러운 것은 내가 글씨를 먼저 적고 나중에 적고 그렇지만은 확신이 든 것은 이렇게 바로 적어요. 번신 비과 동경 호라 호자가 운자요. 중국의 동경 호와 팽녀강 같은 거 그거 유명한 아주 큰 하천이죠. 몸을 뒤껴서 동경 그 호 동경호도 가보니까 풍경이 좋기는 좋지만 내가 중국을 제일 많이 가봤어요. 그 세계 30여국을 다니는데 중국을 제일 많이 다니니까 과거 전생에 내가 중국에 살았던가 중국 가면 감회가 새로워 고향 같아. 뭐 새로운 곳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묘하지. 그래서 세 번 낙양성 그 낙양 수도를 중국 수도에 들어가 봐도 사람들이 몰라줘. 여동빈이가 어떤 일이 왔는지 갔는지 모르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다니는 거요. 몸을 뒤껴서 동경 호숫가에 또 따라서 간 경신술로 비행기 필요 없이 저 여동빈이는 그런 사람이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황룡 회귀선사라는 그 유명한 법사가 그 유명한 선사가 있어. 회귀 요 금호매짝 어떤 데는 요렇게도 쓰기도 해요. 가르킬 효자로도 해요. 황룡 회귀선사 조동종의 큰 위대한 종사요. 이걸 몰라, 모두. 글씨도 많이 틀리게 썼더라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몰라가지고 글씨가 많이 틀리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이거. 나는 이런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틀린 줄 알지. 연홍이라, 홍. 연홍인데 요자를 요 길령자로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얼음빙자 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요건 수은홍자예요. 수은홍. 연은 남년자. 연 납성분이 들어가면은 음식물에 들어가면은 마음 넣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데 도가에서는 수은하고 그거하고 꾸어
백번 같은 그런 약품이 있어. 수은홍자고, 요것은 이제, 남년자인데, 영사요. 영사를 말한 거예요. 신령영자, 영사라는 그 약이 구전영사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그걸 아홉 번을 굽어가지고 선약을 만드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아홉 번이나 숙지왕 아홉 번 굽어야 제대로 그 효과가 나듯이 구전영사처럼. 그런데 황룡 회귀선사가 대단한 부분이라.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사람이 천여 명이 늘 보여. 그래가지고 황룡 회귀선사가 설법하는 그쪽으로 이제 여동빈이가 갔어. 가가지고 설법을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월등, 자기보다 백배, 천배 모든 것이 지혜나 아는 것이나 뭐 모든 도술도 자기보다 더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 승기자를 염지라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은 질투심에서. 그 말이 유교 책에는 많이 나와요. 승기자를 염지라. 자기보다 나은 자를 싫어해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건 라이벌 의식을 갖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라. 그러나 여동빈이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 도를 이루었어. 자기보다 나은 자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동빈이는 문무에 또 능해. 검술이 최고라. 아까 청사검이라고 했죠? 청사검을 늘 몸에다 지니고 다녀. 그러니까 탁 던지면은 뭐 수십 미 밖에라도 가 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집중력으로 그 사람을 공격할 때 탁 명중시켜서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에도 그래도 대단한 대가고 무에도 출중해서 검술이야 최고라. 그런데다가 또 선도 오말년 장생술까지 터득했지 도술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황룡 회귀선사 조동종의 스님이라 연홍이 교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전영사 만드는 이 선약이라. 신선호 문무로 이렇게 돼. 예를 들면 뽕나무 같은 것도 다른 나무보다 불기운이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고 문무하는 뽕나무를 불때면은 그 불기운이 문무하라. 그와 같이 수은하고 영사를 이렇게 굽어서 신선이 먹는 신선 먹는 약들이 많아요. 창출, 백출 또는 그것이 저 뭐요, 저 황경, 황경 있죠. 황경을 뭐라 하죠? 이렇게 대풀이처럼 가늘게 하얗게 뻗는 거. 그거 다 신선들이 먹는 거예요. 원추리 말고 저 황경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여동빈이가 칼을 허공으로 던졌어. 황룡 회귀선사가 법상에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칼을 던지니까 감히 그 황룡 회귀선사를 칼이 거기는 못 털고 칼이 요 큰 강당 같은 여기에 빙빙빙빙 돌고 있어. 그러니까 황룡 회귀선사가 왁! 해버리니까 칼이 딱 바닥에 툭 떨어지거든. 그래서 황룡 회귀선사는 저게 여동빈이 소행인 줄 알으셨어. 그래가지고 만나면 좀 괘씸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두셨는데 여동빈이 그 다음에 미복으로 보통 그 평상복이 아니라
여동생이는 화양건 같은 거 쓰기 좋아하고 신선들이 입는 도포를 입는데 그때는 그냥 일반 농부같이 미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법상에 그 법을 설법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 광용회계사입니다. 자기가 칼을 던진 것이 무효가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도법 도청을 하는 거라. 법을 설법하는 것을 도적질해서 듣는 거라. 그러니까 광용회계선사가 턱 아시고 이 안에 도법 도청하는 사람, 법을 도적질하고 도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나와서 얼굴을 내밀어라 그 말이오. 그러니 벌써 다 알고 하니까 그때 여동생이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사과할 마음이 생긴 거라. 그래서 무릎 꿇고 제가 여동빈입니다. 큰스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큰스님을 살해하려고 제가 칼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따우 그 도깨비 같은 놈 말이야. 막냐? 도깨비, 귀신 중에도 도깨비가 제일 깨말이지. 못난 귀신이 도깨비요. 도깨비 같은 놈이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제가 과거는 잘못했지만은 제가 큰 스님을 만났으니까 큰 스님께 질문한 게 질문을 하고 또 지금 말하면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그러면서 이립속내 장세계 좁쌀만한 한 그 곡수 그 속에 큰 우주를 그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조그마한 환약 하나 가지면은 뭐 애수 빵 하나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약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물었지. 그래서 황룡회귀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은 다 도깨비 장난이다. 어린애들 장난이지. 그런 것 가지고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뽐내고 그렇게 과시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무래니까 여동민이가 딱 말하기를 그러면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해봐라. 이 천지가 생기기 전에 뭐가 생겼으며 천지 개벽 이전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 그따고 수작을 가지고 5만년 그 사는 장생술 가지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느냐 말이야. 다시 물어라 그랬어. 다시 물어라 하니까 여동빈이 다시 물었어.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황룡이 출현이라 했어. 황룡이 출현. 황룡 표기선사 아니요. 그때 나타난 게 황룡이 나타난다. 이 말을 듣고 여동빈이 깨달아버렸어.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오도성 또 찍은 게 나오죠. 아까는 신선돼가지고 신선되어서 천태산으로 저 동정호로 저 오월국으로 돌아다니는 그 시를 지었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금강경 그 해석도 하고 다른 불교에 대해서 그 후로는 이제 불교에 귀의해서 완전히 그냥 불도가 되어버렸어. 부처님 그 문도가 된 거죠. 왜 내가 이 말하냐면 나는 원래가 불교도 몰랐고 불도가 아니었는데 유교를 공부하고 유교 출신인데 결국에 불문에 들어왔으니까 꼭 여동미처럼 좀 행색이 이상하잖아요. 유교로 이렇게 진출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불교로서 불교 보니까 그까이 유교고 도교고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척의 선생이니 뭐 이율곡 선생이니 유교에서는 최고 부처님 같이 해동 공자라고 그러죠. 우리 해동에서는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지만은 그 전에는 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라서 그분들 그 글이나 무슨 성리학이나 이기설 말한 것을 나중에 불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도 역시 황룡회귀선사 말씀처럼 어린애 장난이라 도깨비 도깨비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에 나쁘게 말하면 그 정도지 별것이 아닌 것을 그때는 어리석어서 몰라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비천한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나요. 그래서 나는 여동민이 같은 인물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동민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못한 것이 또 한스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는 이 진리는 여동민이 못하다고 생각하지를 안 해. 왜냐하면 부처님의 최상승법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내가 마음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여동민이도 사실은 별것도 아니다. 그러나 행색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여동민이 두 번째 그 징발하면 세계를 손바닥 위에 놓고 내려다 보면서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하죠.